약간 깔아가지고. 깔아서 여기 이제 아침에 올리는 거죠? 예. 탁탁 털어가지고. 선생님 그때 알려주신 노하우를 제가 살리겠습니다. 네네. 전에는 제가요 바보같이 여기도 올리고 다른 그릇에다가 또 물을 내렸는데 여기도 이렇게 내리면 된다는 거. 네네. 그렇죠? 네. 아, 굉장히 똑똑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주면 뭐 열을 알진 못해도 하나는 기억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이렇게 물을 쭉 짜내고요. 네. 그리고 저는 볼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정말 손에서 느껴지는 감촉도 굉장히 아삭아삭해졌어요. 아 그럼요. 예, 중간 볼 하나만 주세요. 네. 자, 삼겹살.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생강 넣었잖아요. 네. 그 생강 버리지 마세요. 왜요? 그냥 같이 드세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요. 고기도 이렇게 놔줄게요. 어차피 샐러드니까. 네. 생강이 아니요, 같이 들어가도? 생강 같이 드시면은요 몸도 따뜻해지고 이 봄철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에는 막 생강을 다 빼냈어요. 네네. 지금은 안 빼요. 왜냐면은 저희 집에서 이제 같이 식사했던 분들이 저는 잘못해갖고 생강이 들어갔는데 생강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생강 안 빼고 같이 이렇게 넣어요. 감기 걸렸을 때도 좋고. 그렇죠. 예. 이렇게 놓고 이제 물기를 뺀 다음에 참기름하고 소금 후추하고 버무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자, 예, 중간볼 하나만 주세요. 예. 중간볼. 네. 요거면 될까요? 네, 곧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해서. 자. 네. 이렇게 놔주시고. 예. 이렇게 놔주시고. 그리고 저기 참기름, 소금 후추요. 참기름, 소금 후추. 네. 예. 참기름이 들어가면 훨씬 예, 건강에도 좋아요. 돼지고기. 간해줘야죠. 소금 조금 넣고요. 네. 후추 조금 넣고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가볍게 버무려 주세요. 가볍게 버무려 주시고요. 네. 마늘은 안 들어가고. 야, 선생님, 안 뜨거우세요? 안 뜨거워요. 저,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안 뜨거워요. 진짜로 안 뜨거워요. 옛날에는 이런 거 다 뜨거워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뜨거워요. 지금 노하우가 생기셨어. 네, 그리고 안 뜨거워요. 아니 근데 정말 이게 제가 손으로 느껴도 너무 아삭아삭해졌고 또 삼겹살을 이렇게 맥주랑 같이 해서 잡냄새가 빠지도록 이렇게 삶아냈는데요. 네. 접시에 담아낼게요. 이제 이걸 접시에 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초록 색깔 접시요. 네 이렇게 놓고 바닥에다가요. 네 한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놔주시고요. 아 야채가 밑으로 내려가네요. 네, 이렇게 놔주시고 이거는 빼주시고요. 네. 이렇게 좀 놔주시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다가요. 상큼하다. 네. 저희 어머니는 늘 이렇게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고기 뭐 야채랑 같이 먹어. 네. 늘 이런 말씀들 어머님들이 아마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아, 그럼요.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은 피부 때문에 이렇게 채소 먹으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딱 용건만 간단히 고기만 딱 먹으려고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 야단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야채랑 같이 먹게 되겠죠. 먹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베이비싹을 이렇게 센터피스처럼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게. 그러면은 이제 식탁으로 봄이 올라왔어요. 정말 봄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스 그릇 있잖아요. 소스. 뒤에 있는 소스 그릇은 이걸 담아야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담고 스푼 하나 꽂아주세요. 스푼? 네, 그렇게 꽂아가지고 옆에다가 놔두시고요. 이제 지금은 양배추 우동 볶음 할게요. 자, 이건 일단 완성이 된 겁니다. 네, 그럼요. 네. 너무 쉽다고 저 놀라지는 마세요. 삼겹살 샐러드 완성이 됐고요. 네. 아, 이제 양배추 우동 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요건 옆으로 치우고요. 오늘 우동 볶음 하는데요. 우동은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린 홍합이라는 걸 썼는데 꼭 이거 아니더라도요. 냉동 홍합 있죠? 네. 냉동 홍합 갖다가 이제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띄면 잘 띄어져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런 거 띄는 거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네. 원래 여기 관자가 붙었으니까 이 칼로 띄어야 제일 안전해. 이렇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숟가락은 잘 안 돼요, 사실. 칼로. 관자를 사실 관자가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네, 맛있죠. 그리고 빠지면 아까우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린 홍합 잘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냥 냉동이다 보니까 냉동실에 넣어놓고 미역국도 잘 끓이고 뭐 볶음할 네. 때도 잘 넣고 밥할 때도 잘 쓰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 홍합은 네. 뭐 그냥 홍합탕만 네. 해 먹어도 네. 너무 맛있고 네. 익혀 먹으면 맛있는 네. 재료잖아요. 이제 지금 다 준비됐거든요. 네. 청양고추는 곱게 다졌고요. 팽이버섯 이렇게 준비됐고 요 양배추만 네. 썰면 되겠어요. 양배추. 예. 양배추는 옆에다가 근데 선생님 이번 네. 그 요리 두 가지는요. 네. 제가 보니까 영양에 좋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양배추 먹으면은요 위장에 위궤양에 굉장히 좋고요. 네. 양배추 많이 먹으면 예뻐져요. 날로 먹어도 예뻐지고 또 익혀 먹어도 예뻐지고 그렇거든요. 선생님이 양배추를 많이 드셔서. 네. 아니 양배추를 많이 먹은 게 아니라 골고루 많이 네, 골고루 잘 먹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썰을 때요. 이렇게 빼가지고 썰면 모양새가 네? 조금 이렇게 좀 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썰어만 주시면 듬성듬성. 네, 그냥 듬성듬성 썰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그냥 같이. 양배추, 그러면 다 됐어요. 예, 네,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은요. 네. 돈가스 소스를 넣는데 꼭 우리나라 거 넣어주세요. 우리나라 거 스테이크 소스도 괜찮고 네. 돈가스 소스도 괜찮고 우리나라 거 그냥 있는 거 넣어주시면 네? 그냥 근사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 네. 소스를 따로 뭐 필요 없이. 네. 아~ 야, 시중에서 파는 것들이요. 저 진짜 잘 받아야 되겠어요. 네. 저 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네. 집에서 뭐 특별한 거 먹고 싶다 할 때 네. 그냥 양배추 숭숭 썰어서. 네, 근데 형빈 씨 같은 경우는 이거 해놓으면 친구 들어왔을 때 네. 아주 파티할 때 한 끼 식사로도 아주 근사해지죠. 오,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우동만 빼버리면 네. 덮밥 돼요. 저는 이거 덮밥으로도 잘 써요. 밥을 얹으면 바로 덮밥? 네. 네. 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소들이 들어가니까 조금은 네.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남자들은 숙주 먹으면 스태미나에 나빠진다고 하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숙주는 헌혈 떴을 때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헌혈이 뜨면은요 네. 화가 잘 나거든요. 아, 화가 괜히 헌혈이요? 네, 헌혈. 헌혈. 예, 헌혈이 뜨면은요 아, 괜히 헌혈. 막 예, 네. 괜히 짜증이 나요. 그렇죠. 넣어주시고. 자, 요거 좀 잘 봐주셔야 네. 되겠습니다. 네. 요거 칵테일 새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덮밥으로도 드실 네.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마늘하고 저거 그거 주세요. 우동 넣으면 또 우동으로도 네, 네.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늘 얇게 썰은 거에다가요. 참기름하고 네. 참기름 예, 오일 조금 하고 오일 조금. 그리고 이제 해물에는 생강즙이 조금 생강즙. 예, 들어가 줘야지만 좀 맛있게 볶아지니까 네. 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볶아 주세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자, 우선 해물을 간단하게 네. 홍합 네. 그리고 새우를 네. 넣어서 간단하게 볶아 주시면 됩니다. 네. 고기는 소스 한번 주시겠어요? 네. 네. 자, 소스가 네. 요겁니다. 네, 네. 요거 넣고요. 그냥 이제 요 채소 넣을게요. 네. 돈가스 소스 아까 네, 말씀하신 예. 우리나라 거 쓰시래요. 네, 네. 그래야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장, 간장. 넣어주고 이거 들어가는 거 정말 없어요. 포도씨 오일. 네. 그리고 설탕. 설탕 조금. 네. 그래서 우동 한번 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바로 네. 또 우동 들어갑니다.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은요. 네. 해물에다가 여러 가지가 골고루 들어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가 우리가 피곤할 때는요. 우리 몸의 면역을 높여주는 거가 과일하고 채소예요. 네. 근데 채소를 골고루 드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좀 근사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또 여름에 이제 또 이렇게 익혀놓은 해물은요. 네. 어떤 게 있냐면 회 같은 경우는 맛있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체하거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봄에도 몸이 좀 피곤하거나 너무 나른하다? 그럼 익힌 해물들을 드시면 아주 건강해지죠.